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엘입니다. 윤석열의 지지율이 28%라는 역대급 지지율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죠. 미국의 안보 전문지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코리아 와치맨 헤드라인에 윤석열이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이 한다면 변이라도 먹을 기세인 윤석열이 보면 매우 당황할 듯합니다. 자, 이 매체는 한국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기재를 했는데, 이 말인즉슨 행여나 윤석열이 탄핵 국면으로 갈 경우 미국의 입장에서 긴밀한 비상계획을 가져야 한다라는 주장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매체는 윤석열 지지율 하락의 주 원인으로 검찰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 온 것 때문이다 라고 먼저 지적을 하면서, 윤석열이 취임 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정부를 약속했지만 검사가 떠받친 대통령직을 만들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죠. 또한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특별한 기술, 역량, 전문성 없는 전현직 검사들을 대통령실과 통일부, 보훈처, 금감원 등에 기용했다고 비판을 했고, 지지율 하락의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이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너무 무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미국 언론조차 이런 평가를 확실하게 하고 있다면 이제 외교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 합니다. 국내에서조차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외국의 정상들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는 이거 안 봐도 뻔한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격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윤석열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매체는 무능과 관련된 사례를 꼽았습니다. 그 사례에는 북한 미사일 발사 다음날 나온 음주 후혹, 코로나에 대응 필요성이 높은 때 머드 축제 참석, 나토 정상회의 때 부인 친구 동행 등을 전한 한국 언론 보도를 소개하면서 윤석열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그가 너무 빨리 미국의 짐이 됐다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을 타일러야 한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이 매체는 거듭 촉구를 했습니다. 이거 말이 타이르는 것이지 내정 간섭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국의 매체들이 이런 보도를 할 정도면 이거 상황 매우 심각한 겁니다. 바이든이 윤석열을 타일러야 한다는 대목에서 윤석열은 이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뭐 또 절대 가만히 있을 자는 아니죠. 자, 뿐만 아니라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도 이 비슷한 취지의 기사를 게재를 했는데, 윤석열 취임 두 달 만에 지지율이 40% 아래로 떨어졌다면서 최근에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논란을 소개하며 대통령이 경찰관들과 싸우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또 윤석열은 물가 급등과 코로나 같은 실질적인 문제와 싸우는 것과 반대로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제3자들이 보는 게 정확한 겁니다. 자, 이 밖에 장관 인사 문제, 노동계 파업, 여야 관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자격정지 사태, 권성동과 윤석열 간의 문자 파동 등을 열거하면서 윤석열이 험난한 정적 미러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만약 윤석열이 변화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관계 회복, 한국의 국제적 위상 증진 등을 위해 윤석열이 해온 진전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고, 국내 입지가 약하면 윤석열이 국제적으로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초기의 비판을 개선과 반등의 긴급 요구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윤석열 하나로 인해 지금 국군이 기울고 있다는 것을 미국의 매체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랑 국내에서 문제로 국한될 게 아니라 민심을 떠받들지 못한 대통령은 밖에 나가서도 아무런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글로벌 호구가 된다는 것을 언론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의 심각성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여론에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고 간다는 이상한 소리를 해대지 않나, 이 엄중한 시기에 9일씩이나 휴가를 가지를 않나,
거기에 여당인 국민당은 당내 2인자 권력 다툼으로 허구한날 쌈박질이나 하지를 않나. 정부 부처들은 윤석열 말 한마디면 벌벌 떨면서 변인지 오줌인지 가리지도 않고 무조건적으로 일부터 진행한다고 하지를 않나. 정말이지 총체적 난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정권의 정책을 문제 삼아 온천지 감사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압수수색을 하지를 않나. 할 줄 아는 게 사람 잡는 일만 해서 그런지 모든 걸 그쪽에서 문제 해결을 찾으려고 하니까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파가 디비지고 천불이 날 지경인 것이죠.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국정이 안정이 될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또 툭하면 모든 걸 이재명 탓으로 돌리는 자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언론의 환경을 거론하면서 국힘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저소득자와 저학력층이 많다라고 말한 부분을 두고 박용진과 강훈식 등이 비판한 데 이어서 때는 이태다 싶어 국힘당에서도 이재명 의원의 이 발언을 물어뜯기 시작을 했습니다. 김기현은 본인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미래도 싹이 노랗다면서 국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가지고 저학력이니 저소득이니 운운하는 것 자체가 천박하기 그지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싹이 노랗답니다. 남의 당 싹수 걱정 마시고 니네 당 싹수나 걱정하시기 바랍니다. 콩가루 집안에서 남의 당 지적할 군번은 아니지요. 자, 이에 이재명 의원은 2022년도 3월 24일자 기사를 첨부한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초부자, 초대기업 감세 대신에 지역화폐 일자리 예산 같은 서민 지원 축소하는 게 국힘 정권입니다. 일부지만 자신에게 피해 끼치는 정당을 지지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은 정보를 왜곡, 조작하는 일부 언론의 책임이 큽니다. 지금도 제 발언 앞뒤를 자르고 왜곡해 공격을 한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뭐든 그렇죠. 앞뒤 다 자르고 본인들이 공격할 수 있는 단어만 쏙 끄집어내서 물고 뜯고 했었죠. 가뜩이나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당내 분위기도 안 좋은데 뭐 큰 건수라도 하나 잡은 것 마냥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의원의 발언,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팩트입니다. 이번 주에 나온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율 갤럽의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에 무직, 은퇴, 기타가 40%로 가장 높았으며 전업주부가 38%, 그 다음에 기능 노무 서비스가 31% 순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사무관리는 16%였습니다. 또한 생활수준별에서는 본인이 중층이라고 생각하는 층이 32%, 그리고 하위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29%로 조사가 됐습니다. 쉽게 말해 먹고 살기 바쁘고 정보에 취약한 분들일수록, 그리고 직업이 없는 분들일수록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율이 높다는 것을 조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편가르기가 아닙니다. 자, 여튼 해외에서도 우려하는 윤석열, 9일이라는 휴가 기간 동안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할까요? 아니면 또 술에 빠져서 살까요? 물론 안 봐도 비디오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휴가는 둘이 같이 가는 걸까요? 지켜보면 알게 되겠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